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특별 사면 대통령께 요청.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 특별 사면 요청합니다. 검사 윤석열 가족 사기단 200건 종합 사기 범죄와 김건희의 교육 경력 허위 사문서 위조와 5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기 범죄, 직권 남용 비호 불처벌하고 신한저축은행 347억 원 허위 잔고 증명서와 또 다른 100억 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기 범죄 수십 건 범죄 혐의와 장모 최은순 사기 범죄 직권 남용 비호 은폐 면죄부 불처벌 되었습니다. 매우 불공정한 윤노남불검사 윤석열 당선자의 이중적인 부당하고 비상식 불공정한 기소권 남용에 검찰개혁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개혁에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되어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 수사를 받아 봉사활동 표창장을 누명 씌워 조작하고 억지 보복 기소로 징역 4년 구속되었습니다. 이건 검찰개혁의 앙심 품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보복 수사이고 매우 불공정 부당한 억지 기소 보복 처분입니다. 이에 가족 사기단 검사 출신 윤석열, 김건희, 장모 최은순 가족 사기단의 건국 이후 최대 200건의 종합 사기 범죄 허위 사문서, 허위 장고 증명서, 허위 교육 경력 위조 사문서 동행 사죄 50억 원 이상 주가 조작 수십 건 중범죄 혐의로 징역 10년 이상 처벌이 가능한데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찰총장 눈치 보고 동료 검사의 제19 봐주기로 전부 비호 불처벌하고 이와 반대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검찰개혁에 앙심 품고 처음엔 조국 사모펀드 범죄로 수사 개시 여론 선동하고 100여 곳 압수수색으로 아무런 범죄 혐의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증거 부족한 PC 증거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억지 기소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비상식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입니다. 이건 공정, 상식,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이 아니기에 과반 국민 2,600만 명이 선택한 민주당은 강력하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수완박 완성하길 바랍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봉사활동 표창장의 보복성 억지 기소로 징역 4년 복역 중인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억울한 검찰 윤석열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마지막 특별사면 요청합니다.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힘당 지지와도 일치합니다. 조국 가족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억울한 희생양입니다. 특별사면의 국민통합을 원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촛불시민